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 코드 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0월 5일이고요. 2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증권사 레포트를 좀 정리한 내용이에요. 네, 뉴스라기보다는 증권사 레포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2분기가 이제 1,100억 원에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대한항공이 3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격히 매출이 증가한 화물 사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세. 네, 원달러 환율이 현재 하락하는 흐름 맞죠? 네. 그러면서 그게 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화 가치 상승이 있으면은 이런 기업들은 네, 조금 더 주가의 모멘텀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업계, 네, 맞죠? 네, 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죠. 네. 그래서 올 3분기에 연결 재무 제표 기준에서 4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에 964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1분기 828억 원 영업 손실을 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방한 수준이다. 이렇게 좋게 그래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만 매출액은 작년 3분기 3조 3,829억 원에 비해서 40% 이상 감소한 1조 9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단연 화물 매출에서는 3분기 화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약간 예년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오른 지난 5월 7.7달러 와 비교해서 소폭 감소했지만 지금 5.5달러다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리스크적인 요인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그러니까 화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움직이죠. 가격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좀 주가도 현재 좀 탄력적인 흐름을 좀 오늘은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에 지난주 이제 은봉이 이제 갭으로 뜨면서 이제 은봉을 발생했는데 오늘 다시 그거를 회복해주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서 받아들일 만하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좀 역발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힘든 섹터라고 하면 항공 섹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이 보급이 되었을 때는 어느 섹터가 가장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리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많은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진짜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잘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보급화에 따른 백신 수송 수료가 이제 얼마나 또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악재는 많이 반영이 되었고,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관점이세요. 물론 이게 주가가, 뭐,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모멘텀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악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상승해 줄수 있는가, 그런 기대감이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상승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죠. 물론 차트 관점에서는 이런 트렌드 라인, 네, 19,000원대, 20,000원대를 뚫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네, 올라가면 저항이에요. 올라가면 저항이고 만약에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하려면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나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되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 거고, 현재 관점에서는 여기 단기 사이클 안에서는 뭐 박스권이나 쌍바닥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쌍바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되고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전 돌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흐름은 나쁘진 않죠. 오늘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관은 꾸준히 조금씩 매집을 했다는 게 보였는데, 외국인도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은 좀 지쳐서 빠져나가는 개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투신 쪽에서도 오늘 강하게 들어와 주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분명히 이런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네, 3분기 실적이 좀잘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네, 오늘 호가 흐름도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네, 호가 흐름도 뭐 물론 이게 뭐 여기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 1대 한 3에서 4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죠, 현재. 네. 그러면은 주가는 보통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가도 이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죠, 현재. 네. 호가도 현재 나쁜 흐름은 아니고. 네. 그리고 현재 뭐큰 상승은 아니죠. 큰 상승은 아닌데 이제 매물을 희석시키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희석시켜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죠. 네. 희석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런 구간들에서 좀 횡보만 해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다. 근데 여기는 1차적으로는 매수 관점은 유효한 구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거에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매수를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쌍바닥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눌렸을 때 잡겠다, 그러면 손절이 또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근데 나는 좀 모아가겠다, 이 안에서 좀 모아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은 확실히 돌파될 때 사게 되면은, 그리고 지지받는 거 보고 돌파되고 사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써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대한항공에 대한 리뷰였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네,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1일, 네,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
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